온라인 게임과 보안, 논문의 초록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온라인 게임의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게임 배포사와 개발사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의 정보 자산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는 온라인 게임 보안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들을 조사하고 목적과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연구입니다. 첫 번째는 MMORPG와 같은 최근 인기 있는 게임 장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정 행위들을 정리한 연구이고, 두 번째는 온라인 게임에서의 부정 행위와 탐지 및 예방 관련 기존의 연구들을 기준에 따라 분류한 연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온라인 게임과 보안 서비스가 필수적인 금융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게임 서비스 보안 위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게임 봇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게임 봇은 온라인 게임에서 가장 큰 보안 위협으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 내의 가상 캐릭터를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게임 작업장은 온라인 게임 장르 중 주로 MMORPG 게임 봇을 이용하여 자동 사냥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게임 클라이언트 해킹 핵이 있습니다. 게임 클라이언트 해킹은 게임 플레이 시 타 게임 유저보다 우위에서 게임 플레이를 하기 위해 사용한 악성 프로그램이나 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주로 게임 핵이라는 악성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는 매크로가 있습니다. 매크로는 게임 방식을 위한 명령 입력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게임 사용자가 게임에 입력하는 명령을 대신하여 자동으로 입력하게 함으로써 게임 내에서 아이템 획득이나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올려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맵팩이 있습니다. 맵팩은 지도에서 정찰되지 않은 부분과 이용자의 캐릭터 시야에 보이지 않으면 적의 건물과 캐릭터가 보이지 않게 하는 기능을 무력화하여 해치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스피드핵은 게임 사용자의 컴퓨터를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만드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따라서 다른 게임 플레이어와 비교해 같은 시간에 몇배 행동을 더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모리 변조, 파일 변조가 있습니다. 이 해킹은 실행된 클라이언트의 프로세스, 메모리 등을 조작하는 해킹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패킷 변조가 있습니다. 패킷 변조는 게임 클라이언트와 게임 서버 간에 전송하는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하고 변조하는 해킹입니다. 다음으로는 카드 게임 패보기가 있습니다. 고스트, 포커 등의 온라인 게임은 온라인에서 다른 게임 이용자와 게임을 하게 되며 상대방의 카드 내용을 볼수 있도록 하여 게임 진행을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하는 해킹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캐릭터의 무적 만들기가 있습니다. 생존 수치를 비롯한 게임 캐릭터의 특정치들은 게임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데이터형에는 정수형, 실수형 등이 존재하며 데이터에 따라 그 수치의 최대 최소값이 결정됩니다. 이때 정해진 최대값을 넘게 되거나 최소값보다 작게 되면 프로그램에서 그 수치를 고수로 인식합니다. 예로 마이너스 256에서 255까지의 범위를 갖는 데이터형은 마이너스 527은 255가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게임 캐릭터의 특성치 값을 정해진 범위를 넘어 선 숫자로 변경하거나 생존 수치를 넘게 하여 게임 캐릭터가 죽지 않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온라인 게임 보안 서비스는 계정 보안, 클라이언트 PC 보호, 네트워크 보안, 정보 보호 활동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계정 보안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계정 보안 중첫 번째 방법은 사용자 인증으로 게임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여 명의 도용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는 계정 생성 시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구성하는 것을 강제하는 방법이고, 세 번째는 자동가입 방지, 계정 생성 제한을 통한 계정 등록 보안이고, 네 번째는 로그인 시도 제한과 이중 인증, IP 주소 차단을 통한 로그인 보안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게임 화폐 및 제약 보호 서비스입니다. 클라이언트 PC 보안은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한 게임 클라이언트 보호, 안티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보안에는 온라인 게임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민감한 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 보안이 강화된 HTTPS를 사용합니다. 정보 보안 활동에는 보안센터, 사용자가 직접 부적격 플레이어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 정보보호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게임사별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국내 온라인 게임사별 보안 서비스는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글에서는 2017년 기준 국내 온라인 게임사에서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들을 조사하여 목적과 기능에 따라 분류해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하여 국내 온라인 게임에 적용된 보안 서비스들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향후 보안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보완할 시 도움이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